아들한테 또는 후배한테 선배한테 500만 원, 뭐 700만 원, 300만 원 빌려가지고 보내고 또 이제 행사 같은 거 사회봐가지고 또 출연료하고 얼마 안 되는 방송 출연료 모아서 또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보내고 이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예요. 그럼 그때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지 왜 말씀 못하셨는지. IMF 때 미국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요. 애 엄마가 한국에 온다 그랬어요. 너무 힘드니까. 근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. 와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좀 같이 생활할 만한 거처가 없었어요 그 당시. 가장으로서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했단 미안함에 언제나 가슴 한편이 시리는 명재씨다. 우리 저 아이들이 그 아빠 닮아서 큰일 날 뻔했는데 엄마를 닮아서 이뻐요. 뭐 이게 뭐 고슴도치도 다 지 새끼들 이쁘다 그러잖아.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상자 하나. 이거 이제 아유 이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내 미국에서 보낸 이제 편지요. 이거는 하도 봐가지고 다 이게 낡았어요.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봐서 낡고 보면 뭐 눈물 자국도 많고 이 우리 여기 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편지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하고 미국에서 보낸 거죠 엄마랑 딸이 찍은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지금은 이제 20여가 됐죠 지금 24살이니까 이런 사진도 보냈고 가끔 봐요 이렇게 제가 가장 소중한 아마 이거 없으면 저는 못 살 거예요 아마 이런 추억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 네. 그렇게 사진을 이쁘죠? 애들이 이렇게 좋으신데 좀 많이 보이는 곳에 두시지 왜 이렇게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보면은 막 생각나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애비노릇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심리학적으로 하여튼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감춰둔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나 울고 싶을 때 꺼내보고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행여 빛바랄까 다를까 소중하게 간직해온 편지들 그리고 이 편지만큼이나 그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 이거예요 여기가 다 갈라져가지고 깨져버렸어 이게 다 이렇게 깨져버려서 갈라지고 얇게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두껍거든요 여기만 딱 다른 거야 하도 껴가지고 이거를 한 거의 한 1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끼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를 보면 마이크를 잡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특집 공개방송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닳아가지고 밑에가 얇아져가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찌그러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요거요 조금 금을 조금 보태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요 모습 그대로 재생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내 마음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그 정필 씨가 부른 그 제목이 뭐죠?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 가사 보면 맨 뒤에 그거 있어요.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. 전 그 가사가 너무 좋아. 막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날 때가 많아.